자, 영으로나 혹 말로나. 예, 영은 천사를 말하죠.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주님께서 재림하는 날이 이르렀다고 다가왔다고 시동심하거나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두려워하는 교회는요, 주님 뜻대로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전라도로 숨어요? 너. 그들은요,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숙은 구석지게 들어가 사는 건 어떤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붙잡힌 거예요? 귀신한테 붙잡힌 거예요? 귀신한테. 귀신의 말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난다, 숨어라. 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대요. 자기는 목숨을 내놨대요. 그게 거듭난 자의 삶이다. 자, 그러면요.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누가 너희들한테 무슨 말을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 뭐라냐면, 피난처를 만들었대요. 피난처. 자기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숨을 한마디로 동굴이나 무슨 뭐 지하탱크를 만들어놨다 이거죠. 어디 지하탱크에 숨은 살아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요, 원자폭탄이 터져도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은 건집니다.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자, 너희가 속지 말라, 미혹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이거예요. 자, 내가 이 땅에, 나 예수가 이 땅에 임할 때 신호탄이 있는데 뭐냐? 먼저 내가 임하기 전에 배도하는 일이 있고, 뭐예요? 전 세계 교회가 변질되는 어떤 사건이 있다 이거예요. 전 세계 교회가 썩어 문드러지는 시기가 온다 이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자,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 그러니까 이 배도와 불법의 사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떤 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어떤 자와 그를 지지하는 단체. 그리고 그 자와 그 자를 따르는 그게 뭐가 될지 모르지만 그 자들이 누구를 핍박한다? 전 세계 교회를 핍박한다. 피바람이 부는 거야, 피바람이. 그러니까 그 사건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하늘을 봐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됐고. 예를 들어서, 나팔스 목사가 끌려가가지고요,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났는데, 목사들을 끌고 가가지고 고문을 해요. 주님 오실 때가 된걸 알고, 고개를 들어야 돼요, 고개를. 우리 계시록 1장 7절이요. 우리 신약 398페이지, 398페이지, 1장 7절. 우리 진국 읽어줘요. 불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주님의 재림의 현상이에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이럴 때 이제 이단들이 뭐냐면 이 구름은 진짜 구름이 아니래. 아, 진짜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성경이 거짓말해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마한 구름이 아니에요. 엄청난 있잖아요. 웅장한 그런 구름. 예, 하늘을 다 덮는 구름. 각일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본다 이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되면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 때문에 엎드려 자빠진다 이거예요. 그럼 이날 이후로 회개 안할 자가 없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이날 이후로 회개 안할 자가 없는 겁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환난 전 죽어요.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이 남겨져서 회개하면 제 2차 휴거가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아니,
남겨져가지고요, 우리를 고통 속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주님 오실 때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다 회개하게 돼 있어, 다. 이 이후로는요, 기회를 주면 다 회개하게 돼. 회개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게임 아웃. 게임 아웃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한 번 휴거로 끝이다.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찔렀던 로마 군병도 그도 보고요. 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그동안 살아있던 자나 죽은 자나 다 살아나서 영으로 살아나서 다 한 단체는 생명으로 부활하고 또 한 생명들은 저주죠, 저주. 저주받을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다 보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으로 우리가 끌어올려서 주님 만나게 되면 아무도 그 이후로 회개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다 끝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휴거되기 전에 모든 환란의 바람이 불고 피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진짜로 주를 사랑하는 자와 주를 부인하는 자를 다 가립니다.